오늘 강의는 리뷰 박정희 일부로서 박정희 시대와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리뷰 박정희 일부인 박정희는 누구인가입니다. 왜 박정희가 중요한가라는 부분은 아마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정희 시대는 1960년대부터 70년대를 지칭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950년대까지 한국 사회와 6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해서 1960년대와 70년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까지도 그 유산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심지어는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민주화운동 내에서도 사실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박정희라는 개인과 또 박정희 시대를 조명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박정희 시대와 박정희라는 개인에 대한 부분들이 정치적인 논쟁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객관적으로 조명을 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기원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이 역사적인 부분들을 정치적인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그렇다면 박정희와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은가라는 이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라는 개인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그 시대는 너무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실 많은 국민들이 떠오르는 박정희 시대는 바로 경제성장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있었던 경제성장이라는 부분들은 박정희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출 주도형 어떤 경제성장을 통해서 100억 불 수출을 달성을 했고 경공업과 농업이 중심이었던 사회가 중화학공업이 중심이 된 사회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아주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서도 많은 이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그런 개발이 있었고요. 경부고속도로로 대표되듯이 국토개발을 위한 다양한 그런 움직임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어떤 이 농촌에서의 이 농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시대에 급속하게 사회경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또 다양한 부작용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세운상가라고 하는 것은 서울의 이제 청계천 위에 세워진 근대적인 상가로서 도시개발에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어떤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도시를 급속하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광주대단지 사건이라는 사건인데요.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심에서 쫓겨난 도시 빈민들이 지금의 이제 성남 지역인 광주에 강제로 이주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거주하기는 힘든 그런 어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 강제로 사람들을 이주를 시킴으로써 그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와우아파트 사건이라고 해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급속하게 지었던 와우산에 지었던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많은 대한민국에서 인재가 일어났던 그런 사건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건의 하나로 뽑히는 대형각 사건도 이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편으로는 급속한 또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난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것에 의한 부작용이 일어났던 시기였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는 안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우선 가장 돋보이는 사건은 1968년에 있었던 안보 위기 사건입니다. 1.21 사건이라고 해서 북한의 무장 간첩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그 사건 직후에 미국의 정보함이었던 푀에블로호가 북한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이 되면서 사실은 한반도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을 했던 시기고 그걸 통해서 안보 위기가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베트남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서 일어났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도 또 그러한 안보 위기의 하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성장과 근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끊임없이 남북 간의 긴장이 계속됐던 시기가 확정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안보 위기가 있었지만 1972년에 7.4 공동성명에서 보이는 것처럼 남한과 북한이 처음으로 대화를 했던 그런 시기도 바로 박정희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에 이 모든 부분들에서 사실은 서로 다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경제 성장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인권 탄압에 대한 사건들도 사실 박정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년대 말 이후부터 나타났던 다양한 인권 탄압에 대한 사건들은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 사회에 크나큰 비용으로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정희라는 개인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이 60년대, 70년대를 보면 저희가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다양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그런 시기고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는 것인가?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박정희라고 하는 개인도 그렇고요. 박정희라는 개인이 대통령을 했던 그 시기도 그렇고 이 시기가 결코 짧았던 시기가 아닙니다. 이 긴 시기를 어떤 하나의 단어로서 규정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긴 시기 동안 다양한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변화의 모습들을 하나의 어떤 단어나 또는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논쟁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던져야 될 무수한 질문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시대를 규정을 하고 그 성격을 평가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지만 사실은 그거로부터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 시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좀 대표적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대체 박정희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얘기할 거에 제일 핵심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던져보면 박정희 시대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왜 박정희 체제는 무너졌을까? 그것도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물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박정희라는 개인이 대통령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과정은 너무나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보통 경제가 성장을 하면 그 경제 성장을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들이 이렇게 급속하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또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1960년대와 70년대라고 하는 이 긴 시기에 과연 똑같은 형태의 정치가 계속됐던 것인가 아니면 정치의 형태라는 것이 바뀌었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그렇다면 박정희 시대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저는 좀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질문들에 우리가 답을 내야만 이 시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박정희라고 하는 개인에서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박정희라는 개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제가 우선 첫 번째로는 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하면서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한 인물을 갖다 놓고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그분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정의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김구는 어떤 인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주 뭐 고민을 안 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 그는 애국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 애국자가 아닌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지도자를 한다는 사람은 자기가 지도자를 하고 있는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규정은 제가 보기엔 그 인물을 제대로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이 개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뭐 독재자냐 아니면 경제성장의 리더냐 이렇게 한마디로 딱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저는 좀 우선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보더라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저는 수없이 변화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인물을 보면서 그 인물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일생을 그냥 초지일관 쭉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한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변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또 박정희가 살았던 시대를 한번 보죠. 1917년부터 1979년까지 박정희는 살았습니다. 1917년의 한국사회와 1979년의 한국사회는 너무나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1917년은요 일제강점기 하에 있었던 한국입니다. 그리고 특히 박정희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에 뭐 식민지 근대화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서울이 뭐 식민지 시기를 통해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뭐 근대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체 인구의 80%가 넘는 인구가 살았던 지방은 사실은 큰 변화를 겪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그런 지방에서 출생했던 것이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근대화의 모델로 생각했던 만주에서 교육을 받았던 게 박정희고요. 또 전쟁을 겪었고요. 전후에 재건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1950년대 한국을 겪었고 그다음에 60년대, 70년대라고 하는 경제성장의 과정을 또 겪었습니다. 그럼 1917년의 한국과 1979년의 한국을 갖다 놓고 볼 때 이렇게 정말 다른 그런 시기를 살았던 박정희라는 사람이 변화하지 않고 계속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변했고 또 그 변화하도록 만들었던 여러 가지 계기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저는 박정희라고 하는 한 인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정희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정희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친일파 문제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박정희는 대구사범을 나와가지고 이후에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만주에 있는 군관학교로 유학을 가서 나오고 또 만주군관학교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또 유학을 하는 그런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를 비난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것이 이제 친일파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문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혈서를 썼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진 부분입니다. 근데 해방 후에 저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 헌법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가 되었고요. 그거에 의해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그때 보면 그 안에 누구누구를 친일파로 할 것인가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규정에 보면 모든 일본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다 친일파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쩔 수 없이 일본에 협조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을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다. 또 해방 전국에서도 그런 논쟁은 있었습니다. 이게 프로잽이냐 아니면은 이 프로좌비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프로잽이라는 것은 프로재패니스에서 이제 일본을 위해서 정말 일했던 사람이고 프로좌비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그런 직종에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친일 행위가 된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인 적은 있습니다만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법에 규정돼 있는 친일파 규정에는요 장교 이상을 친일파로 규정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하사관 문제도 있고 또 장교가 되는 것이 이게 장교라고 하는 그 좌불 위해서 된 거냐 아니냐 이런 이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 규정에 의하면 친일파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친일파라고 얘기하면서도 조금 또 다른 측면도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박정희라고 하는 개인 인물의 좀 특성을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친일파라고만 얘기를 하면은요 박정희가 1946년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었던 정당인 남조선노동당의 당원이었던 부분이 사실은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일을 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의 충성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극우파거든요. 남조선노동당은요 극좌주의자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극우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극좌의 편에 또 가서 설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뭐 때로는 사상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설명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좌익이나 진정한 우익과 다르게 진정한 좌익은 사실은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국가 주도의 개발을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진정한 우익은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익과 우익은 사실은 가까워질 수가 없는데 반면에 극우와 극좌는 공통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를 합니다. 국가와 지도자의 역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붙어있지는 않지만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좀 인문학적으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보면서 저는 왜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만주군관학교를 갔을까? 그것도 혈서를 써가면서까지 갔을까? 사실 저는 거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거는 사실 일제강점기에 학교 선생님 하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어쨌든 대구사범학교 나왔고 학교 선생님을 하면 우리나라가 특히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그런 국가잖아요. 제가 대학 교수를 하면서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 교수들 또 미국 교수들한테 굉장히 부러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전통이라는 건 우리가 옛날부터 군사부 일체라고 해가지고 있었던 전통이고 또 일제강점기에도 다르진 않았을 텐데 왜 굳이 그거를 버리고 만주로 갔을까? 물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요인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선생님이 안 맞았을 수가 있죠. 아 이게 내가 이게 내 직업이 아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건 적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적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굉장히 사실은 박정희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박정희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문서가 1960년대 70년대에 청와대 비서실에서 작성된 문서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문서들을 보면서 그 당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토론이 있었고 이걸 봤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1965년에
한일협정을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 내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수기로 적혀 있는 그런 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수기로 적혀 있는 게 제가 보기엔 박정희 대통령 친필은 아니었고요. 아마 회의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를 비서관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한일협정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제1교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근데 제1교포 신경 써야 된다. 왜? 식민지라는 게 다른 게 식민지가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가서 많이 살면 그게 식민지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식민지라는 게요, 영어로는 콜론인데 아시아에서 일본이 그거를 번역을 하면서 식민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 식민지라고 번역을 했냐면 식민지라는 거는요, 사람을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주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식민지를 만들었을 때 유럽 식민지하고 다른 이 특징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을 대거 이주를 시킵니다. 근데 박정희는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원해서 간 것보다 강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45년 이후에도 제1교포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고 그게 우리가 일본 사회와 우리 사회를 서로 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이 아니냐. 제가 이걸 보고 아, 이 사람 진짜 참 굉장히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 박정희라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아, 내가 학교 선생님에 그쳐야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사회를 바꿔보고 조직을 바꿔보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성품이나 품성을 가졌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조그만 학교에 시골에 있는 학교 선생님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 군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특히 당시 일본은 군인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박정희라고 하는 책을 하나 내셨는데 이분이 주목한 부분도 바로 이 군인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사실은 문을 무보다 더 강조를 했죠. 문인이 대접받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 전통이 19세기 말 이후에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군인들, 사관학교 이런 개념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대 군인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뭔가 군인으로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군인이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193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는 엘리트들이 하나는 고시를 패스해서 관료가 되는 길이 있다면 다른 하나는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장교가 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을 봤던 것은 아닌가. 특히 만주에 이제 주목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사실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근대화시켜줬다라고 하면서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국주의 국가 중에 식민지에 대학을 세워준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근데 일본은 경성제국대학을 세워주지 않았느냐. 20년대 이후에는 전문대학들이 설립하는 것을 다 허가해주지 않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어도 여기에는 조선인이 들어갈 수 있는 TO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집안이 부자고 진짜 그런 이 부자에 의해서 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러지 않으면 경성제국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TO가 한 10% 정도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거는 일본에서 이주한 일본인들의 자제들을 위한 대학이지 조선인을 위한 대학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만주국이라는 게 열린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 집이 가난해도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 만주국이 아닌가. 많은 조선인들이 만주를 가게 되는 거죠. 특히 그 당시에 만주에는 조선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이유가 만주에 일본군이 들어가고 일본의 관료들이 들어갔는데 거기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타이완 사람이나 조선인들의 수요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틈에 이제 만주를 가게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이제 군관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혈서를 쓰고 거기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일본 군에 가 있든 또는 남조선 노동당에 있든 아니면 군사정부에 있든 거기에서 항상 가장 높은 위치에서 또는 가장 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만큼 이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박정희였고 그거를 보여줬던 모습의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물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1944년부터 44년에 이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로 돌아오는데 44년부터 45년까지 이 과정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또 45년에 어떻게 국내에 들어와 있는가도 사실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45년 말에 군사영어학교를 들어가지 않고 46년에 들어갔을까? 군사영어학교 2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사실은 1기에 들어간 사람들보다 더 많은데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들이 좀 남아있는데 사실 그거는 현재로서는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만주군관을 학교를 나오고 이제 국내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의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여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여순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박정희라는 인물도 그렇게 부각을 나타내지 못했고요. 또 박정희라는 인물이 공산주의자다라는 것도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여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49년을 통해서 군내에서 군내 공산주의자 세포들에 대한 숙청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군내 공산주의의 어떤 세포의 책임자 중에 하나가 박정희라고 하는 게 밝혀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들어갔고 뭐를 했는가에 대한 아마 조서나 공판 기록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는 그건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희가 추측하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의 형이었던 박상희 씨가 1946년에 대구 경북에서 일어났던 이 대구 사건 때 사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박상희 씨는 대구에 있는 이 경상북도에 있는 인민위원회의 간부로 있었고요. 그 대구 사건에 참여를 했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이제 이 공산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형에 대한 여러 가지 굉장히 형과 가까웠다고 하는데 이 형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거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과정 속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박상희 씨가 워낙 박정희하고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박상희 씨의 딸이 이제 최근에 돌아가신 김종필 씨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중매를 해가지고 김종필 씨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만큼 박정희와 박상희 씨가 친했기 때문에 박상희 씨와 가까웠던 사람들과 박정희의 관계 속에서 공산주의자가 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5.16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에 북한에서 황태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옵니다. 황태성이라는 사람은 이제 경상북도 인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1948년 이후에 월북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북한에서는 장관급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박정희를 만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황태성 씨는 박상희 씨의 친구니까 북한에 있다가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박정희를 만나겠다라고 하고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박정희를 만나지 못하고 사형당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이 과정에서 이제 공산주의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진이 그 공산주의자가 그 아마 되는 그 전후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순 사건을 전후한 시기에 군에 있을 때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몇 안 되는 희귀한 사진인데 그냥 뭐 여러 가지 형과의 관계 이런 거에서 공산주의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이 전혀 없이 공산주의자가 됐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념적으로도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친화성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그 부분은 국가나 지도자, 엘리트의 역할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신념들이 작동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제 60년대가 되면 이제 경제성장의 리더로서의 박정희를 보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초기에 이 군사정부가 있을 때 아직 그 삼공화국이 출범하기 이전에 경제정책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64년 이후에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경제성장의 리더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저기 있는 사진이 이제 포항제철을 만들 때의 그 사진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판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83조치 때의 사진입니다. 모든 사채를 동결을 하면서 부실 기업들을 살려주는 이제 그런 때가 이제 83조치 때인데, 1972년에 있었던 이제 그런 사건이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경제 성장을 하지만 끊임없이 위기가 있었던,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좀 이 위기들을 미온적으로 좀 처리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위기가 반복되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또 한계를 좀 드러냈던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한미동맹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66년입니다. 66년에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하는데요. 아주 이례적으로 2박 3일 동안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오면은요, 한나절 정도 있거나 아니면 1박 2일 정도 있습니다. 특히 이게 미국의 대통령들이 한국에 있기 좀 곤란한 부분이 뭐냐면, 특히 이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지금 한국 자체가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제 66년에 이 존슨 대통령이 왔을 때에도요, 서울을 방문하고 있는 기간 중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유엔군을 습격을 해가지고요, 유엔군 6명하고 한국군 1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여기 와 있는데 그 순간에 북한에서 유엔군을 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존슨 대통령이 있으니까 비상을 걸지 못했지만, 존슨 대통령이 돌아간 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이걸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대통령이 와서 오래 있긴 쉽지 않은데 2박 3일을 이때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한국이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한국을 오기 전에 마닐라에서 베트남전 참전국 회의가 열립니다. 베트남에 미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투부대를 파견한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마닐라에서 회의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서울에 들려서 있는 건데, 사실 이 시기는요, 한미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허니문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현대사에서 한미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 하면은 지금 이 시기하고 1980년대 초중반 시기를 가장 좋았던 시기라고 합니다. 이 80년대 초중반 시기는 박정희 정부 후반에 있었던 한미 간의 갈등을 이제 전두환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부분 미국의 요구를 받아주면서 한미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고, 요 시기는 미군이 베트남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전투부대를 파병을 해줬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한미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70년대가 되면 자주국방을 외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핵을 개발하려고 했고요. 또 이제 미사일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키면 지켜야만 된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계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특히 이 존슨 행정부 때 좋았던 관계가 닉슨 행정부에 가면서 변하면서 뭔가 우리가 너무 미국만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나타났던 변화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이제 두 가지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쭉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굉장히 다른 두 개의 모습들을
서로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로만 얘기할 수 없는, 또 시기마다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군인이었지만 곧바로 공산주의자가 됐고요. 또 이제 군사정부의 지도자가 될 때는 굉장히 비동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한미동맹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경제성장의 지도자이면서도 사실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있었고,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자주 국방으로 나갔던, 왜 이런 변화들이 있었을까? 저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좀 다양한 중요한 변곡점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변곡점은 저는 군정 시기에 있었던 경제정책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던 거는 뭔가 저는 약간은 사회주의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여주는 게 1962년에 있었던 통화개혁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통화개혁을 한 게 우리나라 두 번째 통화개혁을 한 건데요. 첫 번째가 1953년에 전쟁 기간 중에 통화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왜 했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과 지금 원조를 가지고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데 50년에 이 전쟁이 시작될 때의 환율하고 53년의 환율이 바뀔 수밖에 없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근데 이승만 정부는 그걸 안 바꾸겠다고 하고 미국은 바꾸자고 하고 이 논의 과정에서 이 통화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통화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5.16 쿠데타 직후에는 통화 개혁을 할 별로 명분이 없었는데 통화 개혁을 합니다. 이게 왜 하냐면 통화 개혁을 하면 국권화폐를 신권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 바꾸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돈을 일정 정도를 킵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국내의 자본을 만드는 겁니다. 국내 자본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경제개발 계획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자본을 가져오기 힘드니까 국내 자본을 만들겠다. 이제 이 과정에서 통화개혁을 했는데 이 통화개혁을 하자마자 미국이 개입을 합니다. 미국 개입을 해서 아 이거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다. 국가가 어떻게 자본을 만들어서 국가가 투자를 하냐. 근데 그 당시에 박정희 이 군사정부에서 박정희의 경제고문을 했던 분이 박희범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대구 경북 출신의 분인데 이분의 박사 논문이 인도에서의 경제개발 계획에 대한 거예요. 이분이 생각했던 저는 그림이 그 그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인도에서 하는 방식은 굉장히 사회주의적입니다. 지금도 인도 헌법은요, 인도를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사실은 인도 사회주의 국가라고 안 하지만 헌법 자체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랬고요. 특히 그 당시에 인도는요, 제3세계 비동맹의 지도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 이거는 사회주의다, 안 된다. 그래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통화개혁을 하면서 모든 은행의 계좌들을 봉쇄를 했었는데 이걸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걸 풀어주면서 박정희의 옆에 있었던 경제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50년대부터 미국의 원조 당국하고 협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정희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현실 정치에 들어오면서 아 이게 내가 그냥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현실에 벽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 시점이 아니었을까.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민정이양을 번복을 하고 군정을 연장하겠다고 했다가 미국하고 갈등을 빚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 저는 한번 박정희가 이 정권을 잡고 들어오면서 아, 현실을 한번 본 것 같아요. 아, 우리 현실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만 국가라는 걸 이끌어갈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느꼈던 것 같고요. 또 한번 바뀌는 게 이제 6.3 사태와 한일협정 그리고 베트남 파병입니다. 5.16 쿠데타를 하고 군사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여러 가지 슬로건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중에 하나는 민족주의였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간다. 그리고 이거는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일협정이나 베트남 파병을 하면서 민족주의에 대한 슬로건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 쪽으로 급격하게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서 이제 뭔가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돌아서게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컸던 것이 저는 JP의 몰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필의 몰락입니다.
사실 김종필은 실제로 5.16 쿠데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종필은 1950년대에 군 내에서 부정부패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4.19 혁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군내의 지도자로 남아있는 것에서 불만을 품었던 거죠. 군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5.16이라는 걸 계획해서 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그거를 실제 계획을 하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지도자로 박정희를 갖다 앉힌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부에서 제3공화국으로 가는 시기에 민주공화당을 실제로 조직을 했고요. 또 민주공화당의 조직 과정은요. 이전에 50년대에 있었던 자유당하고 민주당하고 다릅니다. JP는 김종필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새로운 청년들을 불러올렸어요. 새로운 어떤 정당 방식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공화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상해요. 예전 정당하고 달라요. 그것도 굉장히 비밀리에 지방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이거 혹시 공산당 만들려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까지 받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을 결국 성사시킨 것도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김종필이었고요. 또 민주공화당 내에서 박정희의 권력을 탄탄하게 한 것도 김종필이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에 삼성개헌을 하면서 김종필이 몰락을 합니다. 1963년 헌법에 의하면 박정희는 연임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1963년 선거를 한번 하고요. 67년 선거를 한번 하면 71년에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누가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당연히 나오는 얘기가 5.16 쿠데타를 주도했고 민주공화당을 만들었던 김종필이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삼성개헌을 하게 되면서 결국 김종필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김종필이 몰락을 하니까 무슨 상황이 오게 되냐면 박정희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요 자기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의논을 하게 되고 내가 뭘 할 때 이걸 해도 될까? 또 저 날 견제할 수 있는 내 측근 저 사람이 이거를 허락을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도 옆에서 이거를 체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60년대와 70년대에 관료구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60년대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가 가장 모범적인 관료제가 있었던 시대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70년대가 되면 그게 이제 무너지는 게 중요한 정책을 만드는 게 국가 이 정부의 부서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청와대가 그걸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정책들은 청와대 내에 비서실에서 다 이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면 관료들이 이 자기가 있는 부처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서 성과를 내고 승진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청와대에 좀 갈 수 있을까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료제가 몰락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기폭제가 됐던 박정희의 경제 과외교사라고 했던 김학렬 경제 기획원 원장이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박정희 주위에서 박정희한테 조언을 하고 체크할 수 있는 사라진 것 이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또 70년대 와서 이제 닉슨이 독트린을 하고 나서 주한미군 일개사단 철수를 하는 이거는 이제 한국이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병을 하면서 미국한테 약속을 받았던 게 한국이 가 있는 동안은 주한미군을 한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고 철수를 하거나 감축시키지 않겠다라고 존슨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닉슨 대통령이 들어와서 뒤통수를 친 거예요. 주한미군을 갑자기 한계사단을 철수를 시켜버린 겁니다. 한국 정부와 의논하지 않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때 나오기 시작한 게 자주국방부호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그 연장선상에서 75년에서 남베트남이 패망을 했을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를 하죠. 우방이라고 다 믿을 수는 없다. 사실은 남베트남 패망하는 시점에서 미국이 도와주질 않죠. 미국이 73년 초에 베트남에서 나오거든요. 파리 평화협정 이후에 나오고 한국군도 나오고요. 근데 75년에 망하는데 안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국방이라는 이제 부분들이 70년대부터 계속해서 한국 사회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의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유신을 했을까? 사실 저는 거기에는 71년에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미국이 중국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던 시기인데 미중이 접근을 하는데 중국은 우리한테 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동맹국인 미국이 중국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박정희한테 굉장히 충격이죠.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70년부터 한국이 북한하고 적십자회담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 풀리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근데 박정희는 위기라고 느낀 거예요. 주한미군도 한계사는 나가지, 미국도 접근을 하지, 어떻게 하지? 야 이거 비상사태다고 선포를 했는데 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이 비상사태 선포한 내용들이 다 위헌 조항들이에요. 이게 국민의 자유를 이 비상사태에서는 좀 이 제한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안 되겠구나. 헌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유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큰 충격을 준 게 부인이었던 이제 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사건.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게이트와 카터로 가면서 미국과의 갈등. 이 부분들이 박정희가 끊임없이 사실은 변화해 가는 데에 중요한 어떤 변곡점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1917년에 태어나서 79년까지를 보지 않고요.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시기만 보더라도 이 안에서 박정희를 바꿨던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좀 흥미롭게 보는 거는요. 관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념적으로 관통하는 게 아니고 국가 운영 방식인데요. 일단 강한 지도자. 그리고 그 강한 지도자가 이끄는 강한 국가. 라고 하는 부분은 관통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가혁명과 나해 보면 박정희가 본인이 본받아야 될 네 개의 어떤 지도자와 모델 얘기를 합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 맨 왼쪽이 이집트의 나세르입니다. 이집트의 이분도 이제 장교였는데 원래 왕정국가인 거를 뒤집어버리고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하면서 이집트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어떤 비동맹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비스마르크입니다. 독일을 통일을 하고 독일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지도자고요. 세 번째가 일본의 메이지 왕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네 번째가 터키의 케말 파샤입니다. 1920년대 이후에 터키의 근대화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국가가 중심이 된 근대화 과정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박정희 시대를 통해서 박정희란 개인은 조금씩 이 변화를 겪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변곡점을 통해서. 그러나 박정희가 만들려고 했던 사회와 박정희가 만들려고 했던 또 박정희가 추구했던 그런 어떤 국가정치 시스템은 큰 틀에서는 초질관하게 갑니다. 강력한 국가, 강력한 지도자. 사실 이게 어디서 왔는가 제가 주목하는 것은 만주입니다. 근데 박정희가 젊었을 때 가장 이 혈기왕성하고 가장 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생산적일 때 영향을 받고 있었던 곳이 바로 만주입니다. 근데 이 만주는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이상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곳이 만주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만주에 세웠던 어떤 공장들이고요. 그래서 이 만주에서 일본이 처음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를 합니다. 그전에도 뭐 이 홋카이도나 다른 지역에 했던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 하는 거는 바로 만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족협파라고 해서 만주에 너무나 많은 이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오족이라고 하는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로 좀 협해야 된다. 이게 뭔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통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뭔가 어떤 강력한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를 통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60년대는 잘 안 된 거예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아 이거 사회주의 체제 아니냐 안 된다 해서 이 부분들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70년대에 가면서 이제 유신으로 나아가면서 이 부분들이 발현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초지일간 어쨌든 강력한 지도자가 강력한 국가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계속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국가와 지도자라고 하는 또 이런 부분은 또 변하지 않고 계속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요 리뷰 박정희 1편으로 해서 박정희라고 하는 개인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2강에서는 박정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업적 또는 이슈라고 얘기하는 경제성장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리뷰 박정희 2부 성장의 신화 박정희 시대입니다. 박정희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경제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권탄압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경제성장이라는 부분들이 박정희와 박정희 시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경제성장을 좀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드리는데요. 몇 가지 평가를 하기 전에 제가 전제를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는 양비론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재냐 경제성장이냐 현대사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한국 현대사의 과정을 건국의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과정, 산업화의 과정, 그리고 민주의 과정 그 다음에 선진화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들이 하나가 시작돼서 하나 끝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네 개의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중요한 시기니까 다른 한쪽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과정들을 복합적으로 평가를 할 때 그 시기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 보시는 국민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경제성장에 대한 강의나 또는 이제 박정희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장 많이 뭐 댓글에 달리거나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배부르게 사는 게 누구 덕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배부르게 살고 있다라는 거는 누구 한 사람의 덕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방식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시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 덕에 이렇게 사는데 라는 방식으로 해서 비판을 하거나 뭐 그 시기를 평가하는 부분들은 저는 일단은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 시기에 어떤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어떤 성과를 바라볼 때 리더의 역할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리더가 차지하는 몫이 굉장히 크니까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국민의 역할, 전체 국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가 60년대, 70년대 경제성장을 얘기할 때 리더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좋은 리더가 있어도 국민들이 그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경제성장이라는 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 역할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전제로서 하나가 되는 거고요. 요 전제 하에서 제가 경제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요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1인당 GDP가 변화한 것을 보여줍니다. 1인당 GDP가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가면서 한국 사회가 변화했다 또 굉장히 성장을 했다 이건 저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들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을 또 대표하는 것이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대체로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이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 기간 동안에 네 차례에 걸쳐서 경제개발 계획이 입안되고 실행이 됐고요. 또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성공적으로
계획이 진행이 됐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60년, 61년, 62년까지는 2%에서 4%에 그치다가 63년부터 급격하게 이 GNP의 성장률이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높게는 한 15%까지도 보이죠. 여기 보면은 69년에 15%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76년에 또 15.2%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은 것도 사실 79년에 6.4%가 있고 72년에 7.0%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61년 이전 또 63년 이전에 있었던 GNP 성장률에 비하면 뭐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지금의 성장률을 생각하시면 사실 이게 굉장히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건 전제가 있습니다. 사실 한 경제가 어느 수준에 올라갔을 때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보통은 아주 높은 성장률들을 기록하기 마련인데 바로 한국이 이제 그때가 이제 60년대, 70년대라고 할 수가 있고 수출을 보면 처음에 뭐 5,400만 달러 정도로 시작을 했던 수출이 1977년에 100억 불 수출을 달성을 합니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사실 70년대 오면서 그 당시에 박정희 정부 또 유신 정부가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슬로건이 하나가 100억 불 수출이고요. 또 하나가 1인당 GNP 1,0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한국이 10억 불 수출을 넘은 게 71년입니다. 71년에 10억 불을 넘고 나서 한 7년 사이에 100억 불을 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단시간 내에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그렇게 되면서 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이 천연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항상 무역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수출보다 더 많은 액수의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적자 구조에 시달렸던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저축률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은행에서의 금리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율이 뭐 높을 때는 25%까지 줬을 때도 있고요. 낮아도 10%가 넘는 그 정도의 은행 이자를 줬습니다. 물론 거기에는요. 맨 오른쪽 편에 있는 물가 지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가가 높아지면 은행에서 높은 이율을 주지 않으면 사실은 은행에다 돈을 넣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물가가 이만큼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은행에서도 상당히 높은 그런 금리를 줬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축률이 높아지는 거는 국내 자본 축적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물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79년에 가서 경제 위기를 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물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의 특징이 한국에서의 높은 경제 성장률인데 그럼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60년대에는 일본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요. 또 태국도 높은 성장률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있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일본은 올림픽 특수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64년에 동경 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과 한국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베트남 전쟁 특수가 있었습니다. 예, 태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을 했거나 또는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거나 또는 베트남에 가는 물자들을 생산하는 나라들은 60년대를 통해서 굉장히 경제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데 70년대 오면은 조금 차이가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이 성장률 자체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이제 70년대 오일 쇼크도 오고요. 또 60년대 말부터 계속됐던 세계적으로 경제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일본은 이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반면에 한국과 중국과 대만은 70년대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어떤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을 비롯해서 이 70년대 경제 성장을 한 네 나라를 네 마리 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한국과 대만과 홍콩과
싱가포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개발도상국 중에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경제성장을 한 것이 꼭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70년대에 가서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 비해서 한국과 대만과 홍콩과 싱가포르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경제 정책들의 이 수출을 주도해서 나가는 경제 정책, 이 경제 정책이 보여주는 성과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나 볼 수가 있고요. 남미의 국가들하고 또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60년대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원조를 주고 굉장히 집중을 했던 게 아시아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남미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미국이 원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네디 행정부 이후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경제개발 원조를 시작을 하는데, 남미에 대해서는 프로그레시브 얼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특별 원조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동아시아의 국가들은요 대부분이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짭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어떤 산업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산의 규모를 내수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 팔 규모까지를 생각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산업화 전략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성공을 하면서 이런 성장을 하는데, 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수입 대체형 산업화 전략을 합니다. 이 수입 대체형 산업화 전략은 외부로부터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수입하는 품목들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략입니다. 수입을 대체하는 그런 산업화를 하는 거죠. 근데 수출 주도형은 우리가 잘하는 거를 수출을 하고 잘 못하는 거는 수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반면에, 수입 대체를 하게 되면 모든 분야들을 다 발전을 시켜서 수입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입하는 액수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부분을, 이 품목을 만들기 위한 거를 위해서 돈을 투입을 하는데,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떤 이윤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수입은 줄 수가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이윤을 뽑아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들이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남미 국가들의 대부분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남미 국가들 사이에서의 경제 성장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추이는 한편으로는 한국만 발전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선택했던 경제 성장 전략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전략이었다라는 걸 다른 한편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 총소득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세계에서의 국민 총소득의 변화의 순위를 보면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60년대, 70년대라는 게 우리가 성장을 하긴 했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거의 같이 성장하는 시대였다라는 거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시기에 경제 성장이라는 거를 약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 그래프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또 세계 GDP 대비해서 한국의 GDP를 보면, 여기에도 보면 60년대, 70년대는 대체로 한국에서의 GDP가 성장하는 부분과 전 세계가 성장하는 부분과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에서의 성장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다. 그래서 이걸 평가를 해보면, 우선은 오늘날 한국 경제 구조의 기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건 또 60년대와 70년대가 차이가 있는데, 60년대의 이 경제 성장과 수출 주도를 했던 부분들은 대체로 노동 집약적 경공업이 중심이 됐습니다. 처음에 군사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세웠던 경제개발 계획의 내용을 보면 중화학공업이나 기계공업이 중심이 된 계획이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걸 하려면 엄청난 외부로부터의 원조가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외부로부터 기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50년대까지 농업이 중심적인 사회였는데 중화학공업을 시작한다는데 아무런 기계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기계를 수입해 들어오고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사실은 돈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걸 미국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60년대 초에 제가 봤던 굉장히 인상적인 문건이 그 당시에 케네디 정부의 국가안보회의에 로버트 코모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이 로버트 코모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은 레이버 인텐시브 라이트 인더스트리를 해야 된다.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노동력이 제일 재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노동력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60년대에는 이 노동력이 기술력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높지가 않은 그 기술 이 노동력을 이용을 하려면 결국은 노동 집약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60년대 주요 수출품이라는 게 이제 옷이라든가 아니면 이쑤시개, 가발 이런 쪽으로 갔던 것이 기술보다는 노동력을 가지고 더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구조로 갔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70년대로 가면서 중화학공업이나 전자산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 경제 구조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 중심으로 바뀌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수출 주도를 통한 대기업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이 생산을 할 때 국내에서의 내수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의 수출의 수요를 가지고서는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공장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포항제철을 만들 때 사실은 포항제철을 만드는 거를 조언하기 위해서 왔던 외국의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규모의 제철 공장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수요를 보면 그 정도를 만들어봤자 사실은 쓸 데가 없다라고 할 정도의 큰 공장의 플랜을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됐던 포항제철이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제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건 사실 이 종합상사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70년대 중반부터 종합상사가 나타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죠. 그 드라마가 이제 이 종합상사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아무리 저희가 만들어도 해외에서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과 서로 연결을 시켜주지 않으면 사실은 수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수요가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다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종합상사에서 한 겁니다. 이 종합상사의 시스템을 처음 만들었던 건 일본이고요. 한국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합상사에 있었던 사람들의 역할이 7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한국의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이라는 것이 성공을 하게 되고요. 또 이 부분들이 한국의 경제 구조를 바꿔놨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기에 경제성장을 얘기를 할 때 저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미국의 원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미국의 원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게 로스토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케네디 행정부에서부터 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 개발 원조를 이제 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바로 이 로스토우입니다. 로스토우의 얘기는 1950년대까지는 미국이 무상원조를 그냥 준 거예요. 개발도상국에다. 근데 이거는 개발도상국들이 자기들이 뭔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짜로 받으니까 공짜로 쓰고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바꿔야 된다. 60년대 케네디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USAID라고 하는 기관이 생기고 로스토어가 얘기한 거는 저리로 해서 원조를 줬다가 그걸 돌려받자 차관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돈을 가져가서 무언가를 하고 거기서 이윤을 내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지고 다시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 물품을 이용해서 이 물품을 돈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실 1950년대 한국 정부 부정부패 많은 부분들이 원조로 공짜로 들어오는 물품을 기업들한테 이걸 팔아가지고 그걸 현금화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차관으로 들어오면은요, 어떤 정부든지 자기들이 이 돈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윤을 얻어서 이걸 다시 갚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사실은 그 나라도 발전을 하고 돈도 다시 갚는 이제 이런 시스템 자체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서 미국의 원조의 역할을 빼고 저는 경제성장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또 미국의 원조뿐만 아니라 사실 65년에 있었던 일본과 한일협정을 한 이후에 일본에서 들어온 돈, 또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만을 가지고 이 시기의 경제성장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일본의 원조를 받은 나라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미국과 일본의 원조를 얘기했지만 사실 한국은 1975년 이후에는 미국으로부터 원조 끊어집니다. 일본으로 받은 원조도요, 사실 한일협정을 하고 나서 받은 원조 외에는 그 이후엔 차관으로 받지 저희가 원조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원조를 받은 수많은 남미와 아시아 국가들하고 지금의 한국을 비교해보면 사실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원조만 가지고 우리 경제성장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대에 미국의 원조 정책이 바뀌면서 경제개발 차관이 들어왔던 거는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해외에서 있었던 한국인들의 문제입니다. 60년대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을 나가죠.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실은 이 외화가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워낙에 그 당시에 우리 이 경제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수출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외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두 가지 요인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수출하는 게 경공업 제품이니까요. 일단 가격이 싸요. 우리가 사실 70년대까지 또 80년대까지도 그게 있었는데 해외에 수출을 하는데 우리가 수출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제품이 뛰어나서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상사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을 잘 연결시켜서 해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제품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제품이 많이 팔린 게 있어요. 근데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많이 팔아도 가져올 수 있는 외화라는 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에 직접 이제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벌었던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위에 왼쪽에 사진과 오른쪽의 사진이 1960년대 초부터 독일로 갔던 광부와 간호사들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력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독일에 이 광부와 간호사가 갔던 부분들은 한국과 독일 사이 인연 부분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은 우리가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면 미국이나 일본이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미국이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가 너무나 사실은 비현실적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디서 차관을 얻을 것이냐 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던 게 서독입니다. 서독과 일본은 1950년대에 전쟁으로부터의 재건을 이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가 뭔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인력 수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차관을 얻으러 이제 또 이 독일을 갑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사실은 조금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60년대 후반에 가면 동백님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 서독에서 공부했던 한국 유학생이나 서독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동독을 통해 가지고 북한하고 접촉을 하거나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독일에서 체포해서 데리고 와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국의 경찰이나 한국의 법망이라는 게 독일에서 작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독일 시민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사실 독일 정부에서는 또 한국 정부와의 경제적 관계가 있으니까 또 독일도 그 당시에 분단돼 있었고 우리도 분단돼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눈감아준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특수한 관계가 있었고 그 시기에 광부와 간호사들이 했었던 역할이 좀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베트남에 갔던 한국의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트남에 갔던 한국 군인들도 거기에 가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거기서 이제 전투상을 받은 것들을 한국으로 송금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외화가 많이 들어오는데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갔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회사에 취직한 사람도 있고 또 이 미국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국제 시장에 보면은 나오는 이 주인공이 베트남에 파견이 돼가지고 거기서 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일했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때 들어온 외화가 또 굉장히 큰 액수의 외화들이 들어옵니다. 사실 이 베트남 전쟁 때의 특수를 보면은요. 베트남에 처음에 저희가 파병되기 시작한 게 65년이고요. 73년 초까지 한국군이 베트남에 있었고 또 거기에 한국 근로자들이 쭉 활동을 했는데 그때 들어온 걸 저희가 특수라고 전쟁 특수라고 하고요. 전체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에서 전쟁 특수를 통해서 베트남 전쟁 특수를 들어오는 그 거의 40% 50%에까지 육박한 적이 있었고요. 그게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70년, 71년에 24%, 12% 수준까지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 많은 부분들이 해외에 있었던 한국 군인들과 한국의 근로자들이 국내로 송금한 돈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차지를 해요. 또 이 많이 차지했던 게 한국이 거기에 파병을 하게 되니까 미국 쪽에서 한국 제품을 많이 사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일 많이 수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메리아스입니다. 지금은 메리아스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위에 입는 이런 이제 셔츠 같은 걸 저희가 메리아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전쟁 특수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그 당시에 한국군이 받았던 전투상하고 한국 근로자들이 받았던 수당 중에 국내에 붙인 돈의 액수의 퍼센테이지를 봤어요. 근데 이게 80%가 넘어요. 근데 제가 베트남 전쟁 연구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베트남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한국군이 굉장히 무섭기는 했는데 자기들이 한편으로 볼 때는 한국 군인들이나 한국 근로자들이 되게 불쌍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이분들이 일을 하고 뭐 전쟁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휴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휴양지에 가면 미국 군인들은 거기에 가가지고 선텐을 하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러고 노는데 한국 군인들은 물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사 먹는데 기껏 사 먹어야 뭐 콜라 한 병 사 먹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은 거기서 정말 좋은 아빠이고 좋은 아들이고 좋은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서 먹고 해야 될 것들을 다 아껴가지고 국내에 다 송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한국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이라는 거는 저는 이건 저희가 그냥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한국 경제 성장의 한 부분으로서 저희가 분명히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급격하게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삐걱삐걱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하나가 나타났던 게 72년의 83 조치입니다. 이 83 조치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나오는데요.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는 게 6.25 전쟁 때 긴급명령이 나오고 6.25 전쟁 직후 때 우편 체제를 바꾸는 걸로 나온 다음에 73년에 처음 나옵니다. 72년 8월 3일에 나오는 건데 그 정도로 사실은 그 당시에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60년대, 70년대 자체를 다 경제 성장의 시대로만 보고 있지만 69년부터 경제 위기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70년에 청와대에 부실기업 정리반이 설치가 됩니다. 부실기업이 갑자기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실기업들을 어떻게 정리하냐. 사실 이 기업들을요, 부실한 기업들을 다 정리해버리면 국가 경제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기업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기업에 고용돼 있던 사람들도 다 실업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실기업 정리반을 가지고 국가에서 고민을 하다 결국을 한 게 이 72년에 있었던 83 조치입니다. 이 83 조치 기본 내용은요,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사채를 동결시키는 겁니다. 안 갚아도 된다. 당분간 갚지 않아도 된다. 근데 왜 이런 사태가 오게 됐느냐? 사실
1966년부터의 상황을 보면은요, 이때부터 외부로부터 차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68년, 69년에 급격하게 그 액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표를 보더라도요, 67년에서 68년에 조금 줄어들었지만 69년이 되면은 거의 뭐 10배 이상으로 이게 늘어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66년, 67년까지만 해도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반에 나왔던 경제개발정책에서의 수출은요, 한국이 워낙이 무역수지 적자가 심하니까 수출을 더 늘려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의미에서 수출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돼요. 우리가 이 가격 경쟁력이 있구나,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부터 64년, 5년부터 점점 수출에다 강조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67년, 68년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수출 입국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출로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기술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노동 집약적 경공업이라고 하더라도 뭘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거 기계가 들어오면 그 기계를 사용할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계와 기술을 들여오다 보니까 이제 차관이 필요한 거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외화 차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이 차관을 들여올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요, 아무 기업이나 돈을 꿔주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한국처럼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겨우 성장하기 시작한 나라에다가 그냥 돈을 꿔주면 이거 잘못하면 못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불 보증을 해줍니다. 이 기업이 꿔오는 돈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해주겠다. 우리가 만약에 못 갚으면 나라도 나서라도 이걸 갚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지불 보증을 해주니까 굉장히 이 차관이 들어오는 액수가 커지게 되고요. 또 정부에서도 수출을 하겠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차관 들여오는 거에 대해서 따로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외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요, 운영 자금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지금 기업의 운영 자금입니다. 도대체 이 돈이 다 어디에 쓰였을까? 처음에 66년에서 68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쓰인 자금들이 수출을 위한 목적에 의해서 쓰였다는 게 이 표에 잘 드러나는데, 이게 69년 이후에 가면은 사실은 수출 외의 목적으로 돈이 쓰였다라는 게 여기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시점이 부실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딴 데 썼겠죠. 나중에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한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씁니다. 사실 79년에도 또 한 번 위기가 오는데, 79년에 오는 위기를 그 신문이 진단하는 건 기업의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신문에 나왔던 기사에서 하는 얘기가 83 조치 때도 부동산 투자가 그 위기를 만들었다. 그러더니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 해서 또 한 번 위기를 만든 거 아니냐.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사실은 들여왔던 돈들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라는 거는 사실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이거는 사실은 정부가 통제해야 되는데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이제 제대로 통제가 안 되면서 79년에 가서 또 한 번 이제 위기를 봤는데, 바로 이 신문의 기사가 이 경제 안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때도 72년에 83 조치와 똑같이 기업들의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우리 전체 경제가 흔들리는, 그다음에 이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있었던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사실 좀 보는, 좀 강조해서 보는 게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신문이 83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발표를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채가 너무 높다, 사채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기업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다, 그래서 당분간 기업이 지금 빌려온 사채들, 개인의 돈 빌려온 거를 당분간은 안 갚아도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사채 일부는 기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한 게 이제 이 83 조치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자본주의 기본 원칙을 좀 위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본주의 기본 원칙을 위배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이 있고, 일단은 기업은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 조치가 불가피했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8.3 조치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맨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기업가들의 도덕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가들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 돈을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 거냐. 이 돈이 지금 경제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화를 하고 근대화를 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지금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 당신들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걸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사태가 있으면 그때는 절대 구제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합니다. 저는 이게 어쩌면 당시에 한국 정부가 하고 싶었던 얘기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본 자료 중에 보면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비서실에서 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가를 다 평가를 해요. 사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위장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문제가 된 건데 기업가가 자기의 돈을 이 기업을 통해서 해서 번 돈을 기업에 다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그 이 주변에 있는 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기업에 사채로 줘요. 이걸 위장사채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으로부터 버는 이윤보다 사채로 줘서 버는 이윤이 더 큰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사채 이자가 엄청났거든요. 아까 제가 국내 저축률 얘기하면서 은행 이자 말씀드렸잖아요. 사채 이자는 은행 이자의 뭐 10배가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은행 문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60년대 70년대에 사금융이 없습니다. 모든 한국의 은행은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 통제하는 은행이었습니다. 이게 80년대 가서 처음으로 사금융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관치금융으로 이 벽이 높으니까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힘드니까 사채를 계속 갖다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가들은 위장사채를 계속 준 거고 이 부분들이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한테 사실은 경고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시장의 원칙을 그대로 반영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벌할 거는 처벌해야 되고요. 살릴 거는 살려야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 경제성장의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우르수수 다 무너지면 안 되죠. 그러나 기업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살려야 될 부분과 또는 정말 문제가 많으면 저는 합병을 시키거나 퇴출을 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부 기업들은 사실은 그 시기에 퇴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8.3 조치가 나오고 나서 신문들에서 이 8.3 조치로 인해서 이득을 본 기업들의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물론 실명으로 안 나오고요. 뭐 D그룹, C그룹, H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그룹들이 나중에 가면은요 70년대 후반에 또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또 한 번 이 시기가 경제 위기가 오는데 그 시기에 몇 가지 충격들이 있는데요. 하나가 78년 말부터 시작된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70년대 말에 강남 개발입니다. 부동산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 기업들이 실제 기업에 투자해야 할 돈이 사실은 기업에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경제 위기가 또 한 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9년에 이 조치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박정희식 경제 성장 정책 또 산업화 정책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발표였다고도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중화학공업을 조정을 하고요. 반면에 생필품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거는 72년 이후에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고 쭉 왔던 부분들을 이제 스탑을 하거나 조정을 하는 거고요. 새마을운동뿐만 아니라 기존에 정부가 해왔던 산업들이나 이 정책들을 다 중단을 하거나 연기하는 걸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사실 이 의미가 큰 그런 조치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가면 좋은데 이게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8.3 조치 때도 이거를 뭐 완전히 시장 논리는 아니더라도 시장 논리를 해서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미온적으로 일단은
수습하고 간 겁니다. 수습하고 가다가 가고 또 돈이 없으니까 산업 합리화 자금이라고 해 돈을 더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를 올리고 기업은 살렸지만 어쨌든 문제를 만들었던 거고요. 70년대 후반에 가면 이때도 이걸 통해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의 돈을 좀 막고 투자를 좀 줄이고 하면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문제는 정부의 제일 핵심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고 이거를 좀 발표를 했는데 밑에 부처들이 쫓아오질 않는 거예요. 또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청와대를 비롯해가지고 이 주요 부처에서 했던 회의나 또는 부처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사실은 이 정책이 과연 맞는 건가, 지금 위기는 그냥 오일 쇼크 때문에 온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잘못 평가했다라고 보는 게, 72년에 8.3 조치가 나왔을 때도 60년대 말에 베트남 전쟁 특수로 인해서 외화가 엄청 들어올 때예요. 또 79년에 이 위기가 왔을 때도요, 70년대 후반에 중동에서 건설 회사들을 통해서 오일 달러가 엄청 들어왔던 때입니다. 78년이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적자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78년에 봤던 문서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밑에 관료들한테 웃고 다니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수지 적자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 외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외화가 많이 들어왔다고 웃고 다니면 다른 나라가 아 한국이 형편이 좋아졌구나 해가지고서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렇게 대해줬던 정책들을 다 없애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형편이 좋은데 79년에 이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60년대 말 70년대 말에 그 많았던 재화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 책임을 정부에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근데 저는 분명히 그 시기에 이 기업가들의 어떤 이 책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또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성장을 해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서 우리가 하나를 본다면, 반면에 그것과는 다르게 그 사이에 나타났던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70년대 말에서 80년대를 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외채가 많아지게 됩니다. 급속하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총 외채를 보면은요, 72년까지만 해도 뭐 한 3억 달러 정도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 82년이 되면 이게 뭐 10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78년에서 79년, 79년, 80년에 엄청나게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77년, 78년이 외화가 엄청 들어오게 되는 때고요. 또 75년, 76년 이때가 종합상사를 통해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77년에 100억 불 수출까지 달성을 한 건데, 그렇게 외화가 들어오고 수출이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외채가 많아졌을까?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정부와 기업의 어떤 정책의 실패가 분명히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박정희 정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한국의 이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앞에 봤던 그래프 중에서 금융위기 부분에서 한국의 GDP 성장률이 한번 뚝 떨어지는 부분들을 보신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경제위기가 왔느냐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진단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자유화가 되면서 외부로부터 단기 외채를 많이 끌어오면서 결국은 이 지불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냐부터 해서 홍콩 반환 이후에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금융위기가 오면서 아시아에 있었던 외국 자본들이 확 빠져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위기가 왔다. 근데 사실은 그 시기의 경제위기를 보면 97년의 경제위기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한국은 맞았지만 대만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큼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몇 개 나라가 경제 위기를 맞는 이유가 뭔가?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왜 그런가?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박정희 시대 때부터 되어왔던 문제가 저는 좀 터진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7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키면서 한국의 산업구조를 바꾼 거는 굉장히 저는 이거는 우리 구조를 바꾸고 획기적인 어떤 성장을 이루는데 중요한 밑바탕이 됐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걸 과도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요. 정부에서 기업에다 보조금들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70년대부터 나온 얘기가 중복 투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많이 보조금을 줬다.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요. 기업에서 이윤을 내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봐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을 하게 되면 기업이 이윤을 내야 되는 거고 그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 제품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기업이 해야 할 본연의 그런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가격 경쟁력을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뭐 초기의 관점에서는 불가피하게 그 어떤 제품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도 임금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제품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에 의해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사실은 문을 열었을 때 제대로 거기에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짚고 싶은 건데요. 이 1인당 GDP 성장률을 70년부터 뭐 최근까지 보면 그래프가 가장 가파른 게요. 박정희 정부가 있었던 시대보다는요. 오히려 86년, 87년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밑에 표를 보더라도요. 평균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았던 건 사실은 87년 이후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의 한 부분을 조금 불식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서로 대립된 걸로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립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요. 인간이 자기의 또 자발성과 자기의 창의력을 가장 높게 발휘할 때 사실은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감안을 하면 사실 민주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한 외국인 학자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한국과 필리핀에 부정부패 연구를 했어요. 부패를. 근데 한국도 부패지수가 높고 필리핀도 부패지수가 높은데 어떻게 한국은 필리핀보다 더 좋은 경제 성장을 가져왔느냐. 근데 이분이 낸 결론은 뭐냐. 한국의 부패는 경로를 단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필리핀은 가족 부패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승인을 받거나 할 때 부패를 통해서 빨리 승인을 받으니까 경제적인 절차를 줄여준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패인 게 왜냐하면 이게 경로가 뇌물을 주는 사람들한테는 경로를 줄여주고 뇌물을 안 주는 사람들한테는 그 경로가 그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하면은 이 안에서 차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저는 결코 건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국이 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또는 기업이 마음 놓고 부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되어 왔다라는 거죠. 이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건 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거를 저는 이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서로 대립된 가치나 아니면은 하나의 단계가 끝나야 그 다음 단계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희 역사에 보여주는 그런 현상과는 다른 부분들로 해석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시대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될까? 저는 제일 중요한 교훈이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성장을 해야 된다 또는 북한과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는 게 무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경제 성장도 그렇고요. 북한과의 경쟁도 그렇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복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경제 성장도 하는 거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북한과 경쟁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과 북한과의 경쟁이 오히려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행복이 희생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뭐 불가피하게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적과 수단을 전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시대가 보여줬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과 민주주의는 반대말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경제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고 그 성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성장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박태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